빠하! 이번 영상은 양산된 바이크 중에서 특이한 형태의 쉽게 보기 어려운 형태의 엔진이 장착된 바이크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는 RC588이라고 예전에 스즈키나 뭐 이런 브랜드에서도 사실은 로터리 반켈 엔진 타입의 모터사이클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걔 중에서 소리 제일 듣기 좋은 거는 물론 스즈키에서 생산 판매했는 대수보다는 적지만 RC588이라는 시판된 적이 있었던 요 바이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노턴 영국에 있는 회사고요. 보통은 이제 대량 생산 양산하는 모터사이클 회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노토는 우리가 흔히 좀 커스텀 바이크 카페레이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턴이라고 하면 한번씩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클래식 바이크 위주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이 노턴에서도 보면은 맨섬 TT에서 주행을 했었던 그런 슈퍼바이크들을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제작했다고 해야 되겠죠? 생산보다는 제작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RC588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으로 588cc에 140마력을 기록했습니다. 이 로터리 엔진 특성상 2T죠. 2T에 가까운 엔진이다 보니까 배기량 대비 출력은 매우 높았지만 내구성적인 부분은 어차피 레이스 뛰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크게 염두할 필요는 없지만 내구성과 환경 규제, 배출가스 규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양산되기는 어려운 바이크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서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네. 145kg의 근조 중량을 가지는 이 바이크는 스펙으로 봤을 때 단순히 배기량과 스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 바이크예요. 양산 바이크로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서 즐길 수밖에 없는 바이크입니다. 그 다음은 CBX1050 혼다에서 만든 직렬 6기통 1047cc에 105마력짜리 건조 중량은 246kg짜리의 오토바이입니다. 네이키드형 바이크고 물론 지금은 혼다 골드윙도 있고 BMW의 1600 GT 시리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6기통 형태의 바이크가 귀하지는 않지만 6기통 바이크가 존재하지 않고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기통 모델 중에서 소리가 제일 안 칼지고 듣기 좋은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은 DR800빅입니다. 이 바이크는 그죠 800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은 800cc는 아니고 779cc의 공랭식 52마력의 엔진을 장착했고 건조 중량은 185kg의 스즈키에서 제작된 바이크입니다. 이 바이크 물론 지금은 비트필렌, 스바르트필렌 등의 700cc급 단기통 엔진이 있는 바이크가 있었지만 지금 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파리 다카르 랠리에 이번 수상을 했었던 참가를 했었던 그런 바이크고 우리가 이제 카타나 아시죠? 예, 한스무트 아저씨의 그런 디자인 영향이 디자인의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바이크입니다. 흔히 지금 나오고 있는 브리스트롬 DL 시리즈죠. 브리스트롬의 그 브리 이 부리가 이 DR800 바이크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혈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혈통적으로는 달라요. 사실은 엔진이 싱글 빅싱글이지만 이제 브리스트롬은 부리 650하고 작은 부리 큰 부리 그러니까 중간 부리 큰 부리는 V트윈입니다. SV650과 SV1000 시리즈에서 유래된 2기통 650cc 2기통 1000cc 엔진을 채용을 했지만 요 큰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리는 단기통 SOHC 779cc 엔진입니다. 비교적 저압축 엔진으로서 연료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이제 열악한 조건의 연료를 태워도 운행상 지장이 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크의 후손인 DR650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위주와 해외 일부 국가에서 판매 중인데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지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DR650 같은 경우에 이제 대륙간 투어러로서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뭐 상당히 괜찮은 신뢰도가 높은 출력은 낮지만 신뢰도가 높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랭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따로 이제 뭐 엔진에 대한 그런 냉각수라든가 복잡한 메커니즘보다는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고 연료 품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됐었던 기종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RG500, 네, 스즈키입니다. 이것도 RG500이라고 해서 In them two laps, I realised it's a lot different to ride. You have to ride it a lot different compared to the XR69. You know, you have to keep the RPM in control with the bike than what I did on the XR69. 4기통, 무려 4기통 2T 모터사이클입니다. 4기통의 500cc의 배기량을 가지는 2행정 2T 바이크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엔진은 그 엔진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병렬 2기통 250cc급 엔진을 두 개를 하나로 묶어둔 형태예요. 예, 엔진에 신기하게도 크랭크샤프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버블 경제 때 일본의 미친 짓이 먹히지 않았나. 물론 일본의 미친 짓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죠?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혼다 NR750이라는 미친 바이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솔직히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연식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출력이 다소 조금씩 바뀝니다. 500cc급이고 피크 파워 출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거의 한 90마력에 육박을 했는데 당시에 80년도로 봤을 때는 500cc급에 90마력이면은 아주 높았죠. 뭐 500cc급에서 90마력은 엄두도 못 낼, 4T 엔진에서는 4행정 엔진에서는 꿈도 못 꿀 출력입니다. 동사에 2기통 500cc GS500E, GS500F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보면은 코멧 250 차대와 굉장히 흡사하고 코멧과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이크가 500cc급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은 50마력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그죠? 500cc급 2T 엔진이 90마력을 넘어서 거의 100마력에 육박한다면 굉장한 거죠. 자, 다음 영상입니다. 이건 뭐 딱히 말로 할 필요도 있겠습니까? 혼다의 RC211V. 모토GP 머신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바이크고 V형 5기통의 특이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특이한 배기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아, 뭐 사실 모토GP 머신이기 때문에 스펙에 대해서 뭐 따로 나누고 이야기를 해본들 이거는 뭐 좀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네, 2002년, 2003년 사이에 생산되어서 나왔었던 바이크입니다. V형 엔진이고 네, 모토GP의 레귤레이션이 2000년도 초에 바뀌었죠. 2T 바이크는 환경 매연 규제 때문에 사라지고 배기량은 이제 3기통에서 6기통 사이에 999cc급으로 레귤레이션이 변경이 되면서 나온 바이크입니다. 스펙은 모토GP 머신답게 안 나와 있네요. 비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펙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요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V형 5기통에 990cc며 220마력이라고 하네요. 네,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혼다의 미친 짓 중에 하나죠. 이건 양산 바이크. 우리가 흔히 호몰로게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모터 스포츠계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지만 호몰로게이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은 양산되고 있는 바이크를 베이스로 해서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오프 모델, 돈 많은 팀에서 바이크 한 대 몇백억, 몇천억 때려 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스펙의 바이크를 만들어내면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약한 팀과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돈 많은 팀은 바이크 머신을 개발하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그렇지 못한 팀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재미 없죠. 예, 총알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을 그나마 달아놓은 거예요. 그마저도 솔직히 돈 많은 팀들, 특히 두카티. 아, 우리는 이런 거, 레이스 머신 시판 해가지고 한 대 10억씩 해도 살 사람들 셌다. 이러는 게 두카티이기는 해요, 사실. 그런 류의, 의미로 홈홀로케이션이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때 잠깐 나왔던 게 요 NR750입니다. 하도 막 찌발리고 차발리고 해가지고 혼다가 약을 빨았죠. 아, 이따구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두카티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희들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은 어? 야, 나 안 하고 있는 긴데 진짜 그러면은 야 나도 V4 간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야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걸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혼다도 그래가 아, 이 새끼들 이거 해가지고 미친 짓을 했죠. 8기통. 근데 레귤레이션이 8기통은 참가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잡혀 있었나 봐요. 레귤레이션 잘 모릅니다. 저 솔직히 이런 거. 근데 8기통 바이크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해가지고 자 봐라 우리 V4다 4기통. 근데 봤을 때 이 새끼들 지금 장난하나. 야 맞잖아 4기통 봐라. 어? 기통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맞잖아. 8기통 아니잖아. 아니 커넥팅 로드가 지금 8개잖아. 이거 8기통 아이가? 머라카노 기통 수를 봐라. 군형이 4개밖에 안 뚫리잖아. 8개가 아니고.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게 747cc, 125마력, 건조 중량 223kg. 출력면에서는 지금 미들급 클래스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92년도 당시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높은 출력이에요. 예. 92년도 당시로 보셔야 됩니다. 92년도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출력이었고 92년도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카브레타 모터사이클이 대부분이었을 시절에 이미 PGM-FI 우리 혼다 스쿠터나 혼다 바이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PGM-FI 네, 퓨얼 인젝션을 1992년도에 판매한 바이크에 적용했었습니다. 진짜 미쳤죠. 혼다가 지금 약을 빨고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근데 결국 이 모델도 이제 금방 막혔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꼼수를 써서 V8 엔진을 V4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엔진인데 그렇습니다. 뭐 다른 바이크들도 있죠. 뭐 보면은 골드윙, 베거, 뭐 복스 엔진, 모토구찌 V2기통 형태 네 그런 좀 아이들은 사실 좀 평범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뺐고 혹시나 추후 다른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바이크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심심풀이 땅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